앞으로 회의는 안건 있을 때만 하지. 그리고 결재가 필요하면 이사장 방으로 직접 가지고 오고. 관장이 있는데 무슨 처사야? 앞으로 김명숙 관장은 이름뿐인 관장이야. 뭐? 말 그대로 이름뿐이라고.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?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오늘부터 이 갤러리 주인은 나라고. 누구 맘대로? 상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식의 몰상식한 표현을 쓰면 곤란하지. 차용준,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?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. 자,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? 이재니, 앞으로 날마다 보게 될 거야. 김명숙 씨, 앞으로 관장실을 내 방으로 쓸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 아니, 새로운 이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? 다들 표정이 왜 그러지? 정말이에요? 너무 잘됐다. 커봐, 내 정보가 틀림없다니까. 나 좀 봐요.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? 말 그대로 내가 갑자기 갤러리 이사장이 된 거야. 왜 그래? 왜라니? 말했잖아. 너 괴롭히는 관장하고 제니 그냥 두지 않겠다고. 팀장님은 알고 계셔? 정수야, 너 내가 아직도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? 아니야, 이거 현실이라고. 넌 그냥 네가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야. 더 이상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. 그걸로 된 거잖아. 엄마, 이건 말이 안 돼. 차영준이 갤러리를 인수했다고? 아니, 도대체 어떻게?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야. 그럼 회장님이 지시했다는 거야? 갤러리 주인은 우진 씨인데 허수아비처럼 그냥 있었단 말이야? 아니, 둘이 합작품. 아니, 셋이 합작품인 것 같아. 진짜? 이제 어떡할 거야? 당신이 지금 무슨 결정을 한 줄 알아? 당신 갤러리를 차영준한테 넘긴 거라고. 엄밀히 얘기하면 팔았지. 그게 말이 돼? 왜 말이 안 돼? 영준 씨, 회장님이랑 짜고 당신 갤러리를 손에 넣은 거라고. 그걸 모르겠어?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나 더 이상 미련 없어. 우진 씨! 도대체 왜 이래? 자기 짓은 자기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. 인생 끝났어? 세상 다 살았냐고. 건호 미래는 어떡할 거야? 갤러리 소유한다고 건호가 바른 아이로 자라는 거 아니지. 건호 충분히 교육받고 사랑받으면서 잘 자랄 거야. 걱정하지 마. 그리고 갤러리 욕심내는 건 당신이잖아. 애꿎은 건호 핑계 대지 마. 바보 멍충이. 피해의식 때문이야? 뭐? 회장님 친아들이 아니라서 재산 탐내는 게 두려워? 아니, 재산 물려받는 게 양심에 찔려? 엉뚱한 상상하지 마. 양아들, 스스로 네가 네 무덤을 파는 거야.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. 홍우진, 차영준한테 갤러리 팔았대. 그럴 거라고 했잖아. 이것들이 합작을 해서 날 물먹일 모양인데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. 차영준 참 귀여운 놈이지? 엄마 괜찮아? 그럼 괜찮지. 일단은 홍 회장 먼저 만나봐야겠어.
이사장 방 여기 쓰는 게 어때? 난 관장실이 탐나던데. 그래? 그러면 관장님하고 합의해서 결정해. 난 어차피 별채 리모델링해서 쓸 테니까. 뭐 정든 방인데 괜찮겠어?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도 있잖아. 나 새로 시작하는 옥션서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어. 그것도 나쁘진 않지. 정수 씨, 많이 힘들어하지? 조금. 당신 걱정 많이 하던데 내가 강제로 뺏은 줄 알고. 그래. 참, 정수 씨 언니랑 그 동생분 말이야. 일자리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. 그래요. 아, 그리고 나 정수가 당신 잊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. 내 여자 가슴에 다른 남자 있는 거 은근히 자극적이거든. 뭔 말 내겠군. 허세라고 생각하지? 물론. 그래, 허세 맞아.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억지로 당신 잊으라고 해서 잊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냥 받아들이자. 이렇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. 생각보다 정수 많이 사랑하네. 당신한테 못지않지. 어쨌든 갤러리 잘 부탁해. 아니, 완전히 떠나는 사람처럼 왜 이래. 옥션 사업은 갤러리 사업이랑 별개인가? 그렇게 심판 쪽으로 인사하지 말자고. 오케이. 정수 씨. 정말 영준 씨하고 상의해서 한 일인가요? 물론. 괜찮으신 거죠? 당연하지. 옥션 사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. 내가 정수 씨한테 약속했잖아. 관장님하고 제니 그동안 정수 씨 힘들겠잖아. 차영준 씨랑 큐레이터 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. 고마워요. 고맙긴. 우린 오빠 동생 사이인데. 차영준 씨가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날 불러줘. 도대체 갤러리 경영이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? 아, 아니 누가 장난을 쳐? 차영준 같은 약물 중독 쓰레기를 이사장으로 앉히면 뭐가 달라지나요? 이 자네가 흥분하는 걸 보니까 영준이가 자네한테 천적은 천적인 모양이네. 어? 뭐라고요? 회장님, 밑바닥 인간들만 상대하고 다니더니 아주 이상해지셨다는 거 아세요? 이런 식으로 저 골탕 먹이면 무슨 이득이 있죠? 제 협조 없이 갤러리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? 애들 통화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유치하고 나이브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군요. 당장 처리하세요.